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위원이십니다. 이장우 위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가져오신 내용이 비트코인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가져오신 게 비트코인 맞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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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비트코인이 1억 원을 이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 돌파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여기서 더 갈 수 있는지 여부, 그러니까 비트코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요즘에 그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글로벌 애셋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는 1억 원을 돌파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점이긴 한데 이걸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11월 달 최고점이었던 69,000불 대비해서 한 3-4% 정도 오른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직전 고점을 넘어서면 한 3배 정도는 더 가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우리가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뭐 조정의 가능성은 이제 존재합니다만 이 시장을 이제 내년까지 한 이어지지 않은 상승장 관점에서는 한 최소한 20만 불 정도 이상을 도는 게 업계 좀 전문가들의 약간 좀 중론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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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대형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 랠리에 참전한 것도 뭐 지금 상승세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지금까지 네. 미국에 상장한 비트코인 현물 ETF로 9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면서요? 네, 사실 그거보다 더 많죠. 그 사실 이번에 평소 예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가격이 상승을 한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1월 10일 날 미국의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제 승인되고 흥행했어요. 이게 승인 이후에 순 유입된 자금이 어제까지 한 1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한 20년 역사를 가진 금 ETF가 있습니다. 네. 금 ETF의 총 운영 금액이 950억 달러가 돼요. 아하. 근데 이제 두 달이 채 안 된 비트코인 ETF의 운용 금액이 58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미 절반을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빠르게 이 비트코인 ETF에 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기관 자금들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블랙록이 최근 두 달 동안 비트코인 20만 개를 사들였다고 하니까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호재가 이제 영국 규제 당국의 가상화폐 관련 ETN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단 말이죠. 이게 가상화폐 ETN 또 승인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ETF, ETN 뭐 두 가지 공통점은 비트코인의 자산이 제도권화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곳에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정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런 이제 제도권, 안정된 제도권화 내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 내에서는 좀 앞으로도 비트코인 수요에 굉장히 큰 견인의 역할을 할 거라고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좀 전반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이장우 위원님. 다음 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이쪽 가상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질문 받고 하실 텐데 네. 지금까지 저희들 나눈 얘기가 그렇습니다. 많이 올랐다, 돈들이 몰려온다, 뭐 그런 상황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오르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통상? 사실 첫 번째는요. 네.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유동성, 돈의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보다도 더 공급이 이제 저기 하드하거든요.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인식을 받는 게 첫 번째고요. 우리 디지털 네. 금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우리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 지정학적인 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그런 각국의 지정학적인 위기에 있을 때, 뭐 금융위기, 전쟁위기들이 있을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쓰임새들이 좀 주목을 받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수요들이 몰리는 것 같고요. 과거에는 수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ETF 승인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서야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는 7만 2천 달러, 원화 기준으로 이제 1억 원을 넘어서면서 지금 다른 가상화폐,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까지도 동반 강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통상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의 점유율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렇다 네네.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이 되면 첫 번째는 비트코인 자금이 유입되고요. 비트코인에서 어떤 수익을 실현한 어떤 이제 주체들이 그 이것보다 시총이 작은 알트코인, 다른 가상자산으로 넘어가서 순차적으로 가격이 반영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시장이. 예. 그런데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을 제외한 사실 다른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투자 위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비트코인 압도한 것처럼 상승하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뭐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무의미한 가격으로 이제 거의 없어지는 코인들도 많아서 사실 뭐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는 다른 가상 자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게 뭐 이렇게 추천하거나 뭐 좋다고 보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상화폐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것저것 잡코인보다는 비트코인을 하라 이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네. 네. 자 이제 뭐 1억 왔는데요. 네. 미국은 아직 10만 불, 10만 불 했습니다만 아직 10만 불 조금 남아있고 지금이라도 네. 들어간다. 어떻게 뭐 권하시겠습니까? 말이시겠습니까? 이게 좀 조금 더 이제 이게 조금 우리가 한두 달 사이에 굉장히 급격히 오르긴 했지만 요거를 한 발 좀 떨어져서 조금 넓은 시기열로 본다면 상승장이 이제 초입이긴 합니다. 초입을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한두 달, 두세 달의 어떤 뭐 수익을 실현하려면 조심해야겠지만 이거를 한 3, 4년 정도 기간 본 상태에서 하면 네. 올해와 내년은 이제 계속 상승장 이어질 시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 가능성에 대한 폭이 하락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반감기라는 게 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방송에서 잠깐 듣긴 했는데 뭐 대선에 다닐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더 상승을 하는 쪽으로 가르치긴 합니다. 네. 투자 기간에 따라 좀 전략이 달라지겠죠. 오늘 내용 그렇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